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그동안 취소되거나 연기됐던 집회나 행사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데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손바닥 한 뼘 정도의 거리로 다닥다닥 붙어앉은 시위대가 군청 앞에서 집회를 벌입니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에워싸고 있을 뿐 1m 이상의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는 했는데 이제 또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붙을 수 있게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잘 지켜졌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시행 닷새 동안 광주 전남에서 집회가 50건 넘게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 관리의 일부 허술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수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과 행사도 재개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번 주말이 주요 고비입니다. 부산과 대전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주말 동안 단풍 관광지를 매개로 크게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산해서 이동을 해주시고 그 여행지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좀 지켜서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 할지 거리 사람 간 거리 두기를 하는 등.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요양원을 비롯한 집단 감염 취약시설과 종교시설 등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